오, 잠시만, 오요. 잠깐, 이게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70만 원? 70만 원? 아.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설마 저게 자동차? 야! 야, 드디어 하고 싶은 걸 하네. 자동차를 진작 있어야지. 거의 끝나면 끝물에 가면 어떡해, 이거를. 자동차로 유명한 그 선수가 있어요. 붕붕붕. 그 이세창 씨, 류시원 씨. 그 다음 또 누구야? 최재훈, 가수 재훈이 형. 한민관. 민관이는 그... 그 친구는 왜 그쪽으로 빠졌대? 한민관이. 차. 오늘의 이중생활은 RC카입니다. RC카입니다. 아, 근데 RC카 좀 시시한데. 아, 이걸로 또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국회명 먼저 정해볼까요? 국회명? 오늘 RC카? 네. 아우토 김. 아우토반. 나는 평생 소원이 독일에 있는 아우토반 한번 가보는 거야. 속도 무제한. 자, 변신하겠습니다. 오늘의 쏠쏠한 이주생활 아우토 김!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중생활을 찾아보러 다니는 개그맨 규현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GRC 경기장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강인모라고 합니다. GRC? 네. GRC가 뭐예요? GRC가 김포 라디오 컨트롤이라는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이 모형 자동차를. 아, 그래요? 네,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해보는. 그러면 저기 람보르기니 그거 차 있어요? 네, 람보르기니도 있는데 네. 람보르기니 운전을 하시기 전에 네. 아니요, 난 람보르기니가 맞다. 안 돼요, 안 돼요. 기초부터. 아니, 고객이 람보르기니 하고 결제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된다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람보르기니를 이렇게 조그마한 차로 먼저. 아니, 내 체격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를 먼저 해보실. 아, 그럼요, 저런 건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건 애들 장난감이지. 네. 오, 야, 잠깐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를 네. 이거는 뭐 L사의 뭐 그 앞 모습하고 비슷하죠? 뭐 L사? 네. 어디예요? 뭐 렉스, IS, 네. IS 200에 렉스 다 팔았어요. 네. 이거를 네. 이쪽에서 하시죠. 어, 그렇죠, 나 이거 네. 옛날에 많이 옛날 탱크도 해보고 제가. 자. 일단 잡으시고요. 예, 예. 와, 이거 재밌겠는데? 잡으시고 당겨보세요. 오. 하고 뒤로 밀면 조금 있다가 후진이 되고요. 오. 그리고 요거는 핸들. 아, 핸들? 오른쪽 왼쪽. 오, 오. 우와. 네. 야. 이렇게 되고. 오, 이게 주파수가 되네. 한번 내려놔 보세요. 네. 아, 네. 이런 거 만드시는 거는. 어머, 저 왜 뒤로 가요? 이 뒤로. 당기면 전진. 아, 이렇게 하면? 오. 아니, 우와!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와, 그래? 네. 가서 나를 보면 보면 잠깐만, 이게 아니 이게 생각대로 안 돼요. 아니 이게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잠깐만 어떤 거요? 제가 요걸로 트럭으로? 아, 트럭으로 해봐요. 트럭으로 해봐요. 트럭이요?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혹시 망가진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70만 원? 70만 원? 네. 70만 원이요? 네. 저거 하나에? 네.
야, 장난 아니네 저거 진짜. 네. 네. 이거는 아주 차고 드려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 지렁이야? 뭐야? 아니 이거 지렁이냐고. 네, 이거는 할만하시죠? 야, 이건 진짜 쉬운데 이거. 오, 재밌다 이거. 이 정도면은 이제 당장 트랙에 투입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무슨 뭐 제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있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 면허증이 지금 몇 년째인데. 아 잠깐만 그럼 본인이 보여줘봐요. 본인이. 저희는 본인이. 저는 이거 말고 저걸로 네.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요? 똑같은 차인데요. 이 좁은 공간에서. 아니 본인 거는 따로 뭐 장치를 해놨어. 똑같이 노란 물 아니잖아 이게. 잠깐만. 아니 사람이 타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사람이 타 있어. 마치 타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이거 대충 여기서 하니까 약간 짧게 운전하시네. 네,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와 밖에 가면 엄청 빠르겠네. 네, 그렇죠. 와, 아니 이게 몇 킬로까지 가요? 만약에 진짜 빠른 속도면? 야외 트랙에서 네. 100킬로 정도. 와, 야, 엄청 빠른 건데? 근데 진짜 잘하는데 선수예요? 네. 와, 선수예요 그러면? 네, 선수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근무도 하고. 그러면 아니 선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뭐 대회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선수잖아요. 자주 있는데 코로나라서 이제 대형 레이스는 없고요. 네. 네. 코로나 없을 때는 이제 외국 선수들도 초청을 하고 여기로 온다고요? 네네. 그런 레이스가 있었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이게 1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목이 다양한데 네. 이제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월드 챔피언이에요. 본인이? 네네. 이야 강인모 씨? 네네. 우와 월드 챔피언? 네. 이야 아니 그러면 1등 되면 뭐 상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레이스의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상금이 있는 대회도 있고 네. 상금이 없는 대회라고 해도 뭐 이제 선수라고 하면 차량이나 전자장비를 스폰을 받잖아요. 네. 스폰을 하는 회사에서 네. 입상을 하면은 그 보너스 개념으로 와.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아. 그거 그냥 하신 지는 그러면은? 네, 레이스는 11년 했고 네. 경험 처음 이 취미를 접한 거는 네. 더 오래됐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그냥? 원래 저는 자동차 정비사였어요. 실제 자동차. 아 그러니까 이쪽이나 지금 자동차 대해서 진짜 잘하겠네. 그렇죠. 그 남자분들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 네. 약간 그 이등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오늘 오셨나요? 네 오늘 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어쩐지 그, 아, 어디 계세요 그분? 저쪽 피트. 피트라고 하면 네, 차량을 정비하는 곳이에요. 아, 독서실처럼 돼 있고. 아 그래요? 네네. 저쪽으로 가시면은. 네. 이거 내가 운전하면서 가야겠다. 운전은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괜찮아요? 아 이거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하이. 잠깐만. 생각보다 힘든 게 붙잖아요. 자, 나오세요. 자, 파킹 됐습니다. 자, 됐어. 일단 저희가 방역을 또 준수를 해야 되니까 인사를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간단히 자기소개 좀 우리 이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지훈이라고 하고 있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영이라고 하고요. RC카를 이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버지가 네. 차를 어렸을 때 RC카를 사주셔서 그걸로 저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야, 꽤 있어 보였네. 그 학교 운동장에 그 모래폭풍 들으면서 맨날 타고 이렇게 하고 다녔죠? 네. 진짜 있어 보였네. 이야, 잠깐만. 우리 저기 이분은 또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짠 거 같은데 저도 네. 비슷해요.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불리던 거 있죠? 네. 그거 구경하고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집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서킷이 있는 걸 알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와,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래저래 따지면 150? 200만 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얘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100만 원? 와, 이거보다 진짜 뭐가 틀린 거야? 이게 이거랑 이거랑? 이건 200이고 이건 100인데? 지금 성능이 틀린 거예요? 성능이 틀린데요. 네. 앞바퀴만 구동이 되고 형광 노란색 저자는 다른 구동. 아, 이건 앞에만 되고 이거는 사륜 구동. 이건 전륜, 이건 사륜. 하고 말하는 취미 중에 RC카를 취미 삼는 이유가 있으세요? 약간 뽕 맞은 느낌? 뽕 맞은 느낌?처럼. 잠깐만요. 무조건 방송이 안 될 거 같고. 방송용 무조건 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환 약간 뭐 이런 약간 느낌. 네.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근데 순간이 있어요. 어떨 때 제일 그런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중간중간 경합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앞차와 아니면 뒤차에서 압박을 받을 때, 뭐 앞차를 압박을 할 때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나이 먹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떨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때 그런 떨림이? 네, 그런 게 순간순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 근데 실제로 운전은 잘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교통 법규 지키고 가면서 끼어드는 거만 싫어합니다. 아, 끼어드는 거? 경력이 몇 년? 운전 지금 경력이? 저는 여기 서킷을 다니면서 차를 샀습니다. 아, 원래 차가 없다가? 네. 그럼 여기도 운전은 잘 하시겠네요, 그죠?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칼치기가 있다 그러는데. 닉네임이 뭐예요? 서킷에서? 전파사입니다. 전파사? 네. 여기 스티커도 전파사. 어디 써 있어, 전파사가? 아, 전파사, 슈퍼스타. 여기는 뭐예요, 닉네임? 전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없어요. 차 하나 지워줄까요? 닉네임? 네, 한 번. 붉은 황소? 붉은 황소? 뭐요? 진짜 너무 이거 무리수 같아. 아니 붉은 황소 레드불 몰라요? 레드불 붉은 황소 괜찮잖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어이가 여기 붉은 황소 붙이세요.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저는 아우토김 아우토반 한번 달려보고 싶거든요. 실제 차로 아우토반 그 속도 제한을 한번 확 달려보고 싶어서 아우토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토김. 아, 반갑습니다. 아우토김. 네, 붉은 황소입니다. 붉은. 네. 자, 접하사. 여기는 김포한민관. 예. 김포한민관. 예.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요거를 알아봤으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요것도 한번 취미생활을 해봐야 되니까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마하! 야마하! 나도 여기서 RC카에, 너도 거기서 RC카에라! 우리 모두 RC카로 흥하자, 강기모씨! 이쪽으로? 네. 선배님들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 이쪽에 이 랩타임 시간을 저희가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자, 오늘 선배님의 랩타임 봐보겠습니다. 자, 전파사 대 레드불 대 김포 한민관.